안녕하세요. 6월 12일 돌아오는 주일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인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본질이고 핵심인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는 없죠. 하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을 뜯어보면 바로 구약에서는 하느님,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신성으로서 하느님의 모습으로 직접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까지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서는요, 하느님은 창조주, 크리에이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세주, 리디머,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성화자, 상티피카토르라고 읽은 라틴 말인데요. 이렇게 세 분이서, 분이라는 건 문제가 좀 있죠. 세 위격이라는 말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죠. 바로 하느님은 독특한 신성의 위격, 예수님께서도 아주 그 성부와 똑같은 동일한 예수님의 그런 그 신성 본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똑같은 하느님과 똑같은 신성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위, 세 개의 위격, 독특한 위격이죠. 다른 틀린 위격이 아니에요. 독특한 위격. 유일한 위격, 바로 하느님의 위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그리고 성령의 위격, 이 세 위격이 한 신성을 이루고 있는 한 하느님입니다. 따라서 우노의 뜨리노라고 표현하는데, 우노는 한 하느님, 뜨리노는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이 삼위일체의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 삼위일체의 신앙은요,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느님이 주인공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의 주인공으로, 그렇죠? 구약에서는 하느님이 창조주 구원자로서, 그리고 성경 전체 구약을 바로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서 또 우리 하느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고요. 성령 강림 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똑같이 구약에서 하나님처럼, 신약에서 예수님처럼, 지금 성령 강림 때부터 오늘날, 아니 종말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하느님께로 구원에 이끄는 하느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바로 4대 공의회가 초기 교회에 있었는데, 325년 공의회,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라고 그러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그리고 431년에 에페소 공의회,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 이 네 개 공의회에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인 삼위일체 신앙과 그리스도 신앙이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은요,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창조주이신데,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구세주이시면서 하느님과 본성이 호모 우시우스라고 합니다. 본성이 하느님과 똑같다는 선언을 한 것이 320원 공의예요. 그리고 381년에 성령도 하느님과 같은 본성, 신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325년과 381년 두 공의회에서 당연히 하느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느님이시고 신성이시고, 325년에 325년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니케아 공의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그 본질이, 본성이 하느님과 똑같은 신성이라는 것을 선언했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역시 성령도 하나님과 같은 본성이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하느님과의 본성,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체를 선언했죠. 그래서 325년과 381년에 이 공의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교 전체는 개신교든 천주교든, 천주교는 무려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 325년과 381년에 이 공의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은 구세주로, 성령은 성화자로 우리는 고백하면서 성부 성자 세 위에 한 하느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지금까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현대 신학에 와서 이런 초기 교회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바로 라틴 교회에서는 내재적 삼위일체론이라는 관점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느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한 하느님으로서 세 위는 구별은 되지만 한 하느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내재적 삼위일체 구별과 또 함께 그 본질적인 것 테르툴리아누 성인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신학을 개진했고요. 그래서 라틴 신학에서는 바로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각의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의 신성,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의 하느님이 아니에요. 세 분이 아니라 한 위격, 독특한 한 위격, 유니크한 성부와 유니크한 성자와 유니크한 성령이 유니티를 이루고 있다. 일치를 이루고 있다. 단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이 일체, 하나의 몸,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고 있다 해서 세위와 세위가 바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양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누구나 이걸 이해합니다. 셋이 하나래, 하나가 셋이래. 우리가 같이 관계론적인 그런 문화 안에서는 우리나라는 홀수 문화거든요. 천안 삼거리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런 관계 속에서 있는데 초기 교회의 이 그리스도 수도자들은 이 삼위일체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바로 우리 몸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인 생각으로 오는 인스피레이션 이것을 삼위일체적인 걸로 이해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하는 말, 입, 이 말이 바로 예수님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우리 말씀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입이고 성령은 우리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은 우리의 의식, 생각, 지성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느님은 어디 부분으로 얘기할까요? 바로 몸입니다. 몸이야말로 늘 변하지 않고 바로 입도 담고 있고 생각도 담고 있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인내천, 바로 사람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안에도 바로 입으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각으로의 영감을 주시는 성령, 그 입과 말씀과 생각이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 몸, 몸이 바로 하느님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서 하느님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는 지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 그리고 저는 이것은 우리나라 이제 비빔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비빔밥 안에서도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 밥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성경에도 나는 생명이 빵이다.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밥입니다. 성경에서는 빵으로 다루었지만 바로 우리 문화에서는 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비빔밥 안에서 밥이 메인이 아니겠어요? 밥이니까. 그러나 그 비빔밥이 정말 맛이 정말 잘 살게 하려면 가진 양념들을 뿌리잖아요. 양념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가 밥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럼 하느님은 누굴까요?
하느님은 바로 밥과 양념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그릇이란 밥그릇. 밥그릇이야말로 밥과 양념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그릇. 따라서 밥그릇은 하느님이요, 밥은 예수 그리스도요, 가진 양념들은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 문화의 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우리나라 문화는 삼거리 문화이기 때문에 천안 삼거리가 하나로 소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한국분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정말 쉽게 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삼위일체의 신앙의 핵심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가 독특하게 구별되면서도 서로 일치해 있는 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에게 너무 유명한 삼위일체 이콘이 있죠. 바로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콘이 서로 바라봄으로써 일치가 되어 있고, 바로 하느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한테 내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또 하나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 삼위일체 이콘에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자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줌으로, 셀프 기빙 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하느님을 고집하지 않고 사람이 되어 오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에 이끌려서 세상을 위한 밥이 되셨잖아요. 빵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성령께서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도 지상에 남아서 끝까지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해방을 우리들과 함께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성화시켜 주시는 하느님으로서 우리를 안내하시고 또 보살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본당이 9월 4일 날 견진성사가 있는데, 견진성사야말로 세례의 완성이고, 바로 세례가 태어나는 세례라고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게 되는 견진, confirmation, 어른이 되는 성사죠. 그 어른이 되는 성사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성장을 시켜주고 성숙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 몸 안에서도요, 몸이 있고 정말로 보이는 visible body, 보이는 몸이 있고 전혀 보이지 않는 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은 영이 함께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몸도 유니크한 바디고 영도 유니크한 스피릿이에요. 근데 전혀 보이는 몸과 전혀 안 보이는 영이 같이 만날 수 있는 것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못 느끼기도 하는 영혼이 중계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 생각과 마음이 영혼 돌봄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궁금하시죠? 우리의 영혼은 궁금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이 맑고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을 받아들이는 안테나가 되는 것이고, 몸의 감정과 육감을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중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영혼을 중심으로 해서 영이 안 보이는 영과 보이는 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도 몸 혼 영도 삼위일체예요. 그리스도교의 이러한 그 삼위일체 신앙은 한국분들이면은 우리 문화 자체가 홀수문화고요. 또 우리도 지역색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지역색이라 하지 말고 지역특색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경상도, 전라도, 정말 그러나 충청도, 이것이 서로서로가 융합될 수 있는 거죠. 독특한 경상도의 가치, 독특한 전라도의 가치, 독특한 충청도의 가치가 다 달라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르지만 한 나라 안에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삼위일체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그 삼위일체 대축기를 통해서 제가 강론 때 이게 더 그리스도 종교는 한마디로 삼위일체 종교거든요. 다른 종교와 달리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이 삼위일체 종교인데, 삼위일체 종교의 핵심은 하느님께서 사람에 대한 종교인데 그리스도교의 특징입니다.
어느 종교도 하느님이 사람이 된 종교가 없어요. 거기에 하느님이 사람이 된 그 역사적인 육화 사건의 결정적인 성령으로 인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따라서 하느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사람이 된 종교가 그리스도교고, 또 이 그리스도교는 세상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창조하시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그리고 종말에 역시 하느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과 함께 우리를 또 심판하시고 구원하러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번 주일 삼위일체 대축일에 또 우리가 각자 우리 안에 있는 삼위일체 그런 점에서 삼위일체 영성, 삼위일체 신앙의 핵심은 케노시스입니다. 하느님이 자기 위치를 유니크하지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이 된 거예요. 하느님이 사람이 된 예수님이 됐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셨잖아요. 케노시스예요. 셀프 엠팅이에요. 하느님의 케노시스 육화, 예수님의 케노시스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케노시스 케노시스, 그리고 성령께서 하느님과 예수님의 삶을 전폭적으로 헌신하면서 또 자기 셀프 그 케노시스, 셀프 엠팅을 하신 분이에요.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는 서로가 자기를 셀프 내어주면서 셀프 기빙하면서 셀프 엠팅하면서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죠. 구원을 하시기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우리 삼위일체 대축일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그 신앙이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 종교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만이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삼위일체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유일신 종교들은 서로 싸우게 되어 있어요. 유다교도 유일신 종교고 이슬람도 유일신 종교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삼위일체 종교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종교였던 유럽도 싸움과 전쟁의 역사였지만 그 내재적인 측면과 구원 경륜적인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하느님, 예수님, 성령이 우리를 각자 창조하시는 하느님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 또 성화시키는 성령님으로 서로 하나가 되면서 하나가 되는 목적, 셀프 기병하는 목적이 우리 백성을 바로 하느님께 안내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끄신 것이죠. 이 삼위일체 신앙이야말로 삼위일체 영성인 셀프 기빙이야말로 온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일치하고 구원하고 이 지구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는 그러한 영성이 된다는 보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영성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드리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많이 공유해 주시고 삼위일체 대축일에 이번 6월 12일 날 미사에 오셔서 여러분들 삼위일체 영성을 살아가는데 큰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여러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